이게 아파트를 투자할 때 네. 살 사람이 많은지, 팔 사람이 많은지만 알아도 사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도 보여주는 프로테크 앱들이 있나요? 예. 그, 아파트 실거래가라고 하는 아실이라는 앱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쉽게 말해서 그 심리지수가 있습니다. 오, 심리지수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매수, 우위지수, 매도세, 그리고 또 매수세. 세 가지 심리지수를 보여줍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그 매수 우위지수는 팔고 싶은 사람이 사고 싶은 사람보다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그러겠죠? 네, 그쵸. 그리고 이제 매도세는 집을 팔고 싶어 하는 추세를 말하고요. 매수세는 집을 사고 싶어 하는 추세를 말합니다. 그래서 녹색선이 매도 심리, 주황색이 매수 심리입니다. 자, 그러면 집값이 오르기 전에는 사려는 심리가 강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매수세. 올라가겠죠. 예, 네, 그래서 주황색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집값, 어떻게 보면은 집값 상승을 예측해 볼수 있는 거죠. 심리지수는 이제 보면은 심리라고 있는데, 그걸 클릭해서 보시면 돼요. 지역 단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심리까지 다 파악을 해보면은 웬만하면 실패하지 않겠는데요. 네네네. 그래서 그 집을 어떻게 보면은 그 이러한 프로테크 앱들이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아파트 투자할 때그 지역을 분석할 때 이제 가장 인기 있는 대장 아파트 찾으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사실 근데 막상 지도를 보면은 어디가 대장인지 찾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네네. 이 가장 인기가 있는 그 대장 아파트는 어떻게 찾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 어느 지역에 아파트를 산다고 할때 가장 먼저 꺼내서 보는 게 뭐냐면 호갱노선을 꺼내서 보거든요. 호갱노노. 그래서 호갱노선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실거래가를 알려주는 가장 대표적인 플랫폼이잖아요. 호갱노선을 틀고 저는 이제 각그 원하는 사고 싶어 하는 아파트가 있는 지역의 대장 아파트를 찾아서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아파트 시세에 따라서 주변 아파트 시세가 많이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 아파트 대비해서 높느냐 아니면 낮느냐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를 보는 건 뭐냐면은 그 아파트 아이콘에 왕관이 써 있는 거를 보고 확인하거든요. 아예 왕관이 표시되어 있는 거죠? 네, 앱에. 맞습니다. 이그 사용자들이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이 클릭한 아파트에 왕관이 쓰여지는데, 이거는 호텔 예약 서비스에 보면은 인기 있는 호텔일수록 이제 왕관이 써 있는 거를 보고 이제 힌트를 얻어서 이렇게 왕관을 씌웠는데요.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신규 분양하거나 그런 거는 빨간색이 있고, 기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파란색,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 쓰여 있는 신규 아파트 단지나 아니면은 기존 아파트 둘다 왕관이 씌워져 있거든요. 왜냐면은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많이 검색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 아파트 가격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그쵸. 개다 왕관을 씌워놓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단 빨간색 왕관을 가장 먼저 봐야 되나요? 빨간색은 어떻게 보면 이제 신규 이제 아파트이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시세를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기존 단지도 어떻게 보면은 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은 기존 단지도 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그 관심 있게 보는 아파트 바뀔 수도 있잖아요. 네네. 그 왕관도 바뀌나요? 네, 바뀝니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이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비싼 아파트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지역에서요. 관심도가 높은 아파트네요. 많이 보는 많이 아파트. 보는 아파트. 알겠습니다. 그 처음에 이제 그 재개발에 투자해서 돈 버셨다고. 아직 실현은 안 됐고요. 성과 차익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 단지에 투자하는 법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한번더 얘기할까요? 재개발 단지에 투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사업 추진 속도랑 사업성 파악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좀 오랜 기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이 물건을 사서 이 정도에는 입주를 하고 수익을 실현을 해야 돼. 어떻게 보면 내 생애 주기에 맞춰서 그런 걸좀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 물건 자체가 보니까 다른 단지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사업 추진 단계가 너무 느린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사업성이 좀 많이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광명 1구를 샀지만, 네. 샀을 때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관리 처분 인가가 낮기 때문에 샀거든요. 네, 네. 관리 처분이 낮다는 건 뭐냐면 이제 집이 멸실되고, 이제 집으로 되겠다. 아, 진행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너무 앞단계에서 사면은, 네. 당연히 집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집이 완성되어 가면서, 네. 집 가격에 어떻게 보면은 맞춰져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기간은 오래 걸리지만, 네. 어떻게 보면은 가격은 더 싸게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그만큼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고 생각해요. 또 안 될 수도 있고. 아, 그럼요. 네. 사업이 하다가, 네. 그렇죠. 안 될, 네. 수도 있죠. 네. 그러면서도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같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그쵸. 있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이제 작년하고 올해, 그러니까 팬데믹 이후에, 네.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봤어요. 서울의 집값이 이렇게 올라간 이유도 어떻게 보면 화폐 가치가, 많이 떨어져서, 그쵸.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돈도 많이 풀렸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장기간 투자를 한다는 거는, 네. 그만큼 제 돈이 묶이게 되고, 그쵸. 그만큼의 수익이 안 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때문에 저는 사업 추진 속도, 네. 그리고 이제 사업성 파악을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치, 이제 사업 추진 속도는, 네. 이제 우리가 그 재개발 단계에 따라 짐작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이 사업성은 근데 이게 한 번에 파악이 딱 되나요? 사업성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정비 사업의 방식이라면은, 네. 그런 것 같아요. 기존 용적률, 네. 쉽게 말해서 이제 대지 면적 대비, 네. 건축 면적 비율은 낮고, 네. 또 재건축 시 법정 허용 용적률이 높을수록, 네.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네. 많이 지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이것도, 네네. 프로테크 기술로 뭐 사업성도 한 번에 파악이 되나요? 그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광명 1구역 치면은, 네. 네. 네이버나 근데 정리가 잘 돼서 잘 나옵니다. 아, 이미, 네. 그, 네. 뭐 사업성에 대한 게 딱 정리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여기는 이제 조합원 대비해서 건립 예정, 그렇죠. 세대가 다 나오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광명 1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3,700세대 이상 짓는데, 네. 조합원 수가 2,605명이에요. 네. 네. 일반 병역이 거의 1,000세대 가까이 되는, 네.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일반인들은, 네. 그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 모르잖아요. 일단은, 네. 이제 그럴 때는,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일반 분양, 네.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많은 것들. 네네. 그리고 비례율이 좋은 것들. 1, 네. 이상인 것들. 그리고 또, 만약에 이왕이면은, 시공사가 선정됐다면, 네. 시공 브랜드들. 흔히 좋아하는 아파트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네. 브랜드를 보고, 네.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프로테크에 대한 책도 쓰시고, 프로테크 실제 투자도 해보셨잖아요. 네네네. 프로테크를 이용해서 부동산 투자해보니까 어떤 점이 좋은 것 같으세요? 일단은, 네. 부동산만큼 정보의, 네. 비대칭이 많은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런데, 네. 프로테크 앱은 우리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희가 2013년부터 이제 공공 데이터를 많이 개방을 하고 있어요. 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네. 이제 프로테크의 많은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오를지 내릴지부터, 네. 해서 이 지역에 대장 아파트 누가 많이 보고 있는지 그리고, 네. 실거래가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네. 이러한 정보에 대한 것들을, 네. 예전에는 정말 그 지역에 가서 다 알아봐야 했어요. 그렇죠. 예. 여기 아파트 어디가 좀 인기가 많아요. 그쵸. 이 아파트 거래가 어떻게 됐죠? 네. 그거 다 알아봤어야 됐어요. 그쵸. 그런데 이제는 정보가 다, 네. 개방돼 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 되냐면은 아파트 가격뿐만 아니라 학군, 네. 교통망, 네. 다 나와 있어요. 교통정보, 교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네. 아시라든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추진 단계까지 다 나와요. GTSB가 언제 웹이 타산성이 났고 언제쯤에 오픈하는데, 네. 자, 내가 송도 사는데 여의도까지, 네. 여기 몇 개가 결립이 되는데 몇 분 걸릴 거야. 그것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정보까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정보를, 네. 보고 제가, 네. 원하는 그런 물건들, 아파트를, 네. 선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프로테크가 진짜, 네네. 거의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데, 네네.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네네. 프로테크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의 뭐 미래라고 할까요? 네네. 어떤 미래를 좀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는, 네. 그 누구나 손쉽게, 네. 네. 정말 투자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세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도 이제 책을 쓸 때, 네. 가장 많이 고민했던 건 뭐냐면은, 네. 이렇게 너무 뭐랄까, 프로테크 앱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로테크 앱들이 좋은 게 뭐냐면 UI가 되게 좋아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뭐냐면은 사용자 중심으로 정말 지도상에다가 네. 정말 편하게 네. 클릭하면서 볼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투자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관심 있는 지역이 있으면 아니면 매물이 나오면 누구나. 예전에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막 지방에다 막 땅을 사고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몇 년씩 묵고 나는데 아 이거 가격이 올랐나 내렸나 모르죠. 몰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어떻게 거래했는지 모르지만 네. 몰라서 막 물어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디스코를 통해서 토지 매매했던 거를 알려드리죠. 어머니 사신 거 그대로 가격이 그런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부동산 투자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앱들을 통해서 네. 좀 편해졌다? 편해지고 앞으로는 더 편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책을 보시고 하루 네. 30분씩만 네. 프로테크 앱들을 활용해 보시고 네. 기존에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기능들이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아 진짜 왜 책잼을 하루 30분 부동산 투자를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냥 간단하게 눌러만 네. 보세요. 네. 근데 이게 네. 뭐 예, 예. 막연하게 진짜 과거에는 뭐 부동산에 가서 물어보고 네네. 이게 진짜 맞는지 아닌지 여러 군데 들려보고 네. 이랬는데 진짜 다 공개됐으니까 진짜 스마트폰으로만 집안에서 이게 실거래가 다 확인하고 네. 이게 매수세가 강한지 매도세가 네. 다 알 수 있고 네. 이런 확실히 부동산 투자가 확실히 쉬워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저도 아직 해보지 못했지만 네. 저는 아직 건물주는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쓴 책에 보면은 네. 닥터빌드라고 해가지고 네. AI로 집을 짓는 거를 도와줘요. 그리고 집만 돈 짓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최적의 설계사 그리고 시공사를 연결해줘요. 와. 그리고 거기에다가 네. 뭘 해주냐면은 시공까지 셀프 관리까지 해줘요. 셀프 관리해주는 거 어떤 걸 해준다? 예를 들어서 이제 기성이 잘 되고 있느냐, 공정대로 잘 가고 있느냐, 뭐 감리나 그런 것까지 네. 다 프로테크 기술을 통해서 도와줘요. 와. 예전에는 그런 것들을 처음 집을 지어본 저도 아직 안 지어봤지만 네. 막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개발팀이 있어서 개발팀도 네. 있고 설계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자회사로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런 건설사를 두기 네. 때문에 편하게 했어요. 근데 그렇죠. 일반 개인 같은 경우에는 집을 짓는다 되게 막연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떤 설계사를 선택해야 될지 네. 그리고 이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기술이 그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집까지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짓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 도와주고 연결까지 다 줘요. 계약에서부터 짓는 것까지. 돈만 네. 있으면 되네요, 진짜 이게. 그리고 관심이 있어야지 가능합니다. 아, 네, 그렇죠. 네. 근데 이 프로테크의 한계는 없을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제가 이제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네. 오프라인이었는데, 이제 갑자기 코로나가 이게 창궐하면서 네. 이제 수업이 온라인에서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죠. 이렇게 뭐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버렸는데. 그쵸. 이렇다면은, 우리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 네.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관심을 가졌던 게 바로 이런 프로테크 앱이었거든요. 네네. 자, 이제 프로테크 앱을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뭐 솔직히 이제 지도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네. 내가 원하는 집이 있으면 그 집을 누르고 또 로드뷰를 네. 통해서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학군도 볼 수 있고 교통도 네.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실제 주거 환경이나 그런 건 진짜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내가 살려는 집이 실제로 가보니까 아니 유해환경이 옆에 많거나 그렇죠, 그렇죠. 옆에 이제 상권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상권이 내가 몰랐던 유해환경이 많은 상권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아이들을 키우거나 네. 또 이제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것들이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이제 그 역까지 뭐 도산거리나 그런 거 다 잘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실제로 걸어보는 것과 다르죠. 또 다를 수가 네.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곳이 편하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했는데 실제로 가서 임장을 하게 되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프로테크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최종 결정할 때는 꼭 가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프로테크가 정말 많은 네네. 것들을 보여주고 예예예. 알려주지만 예, 맞습니다. 그래도 참고고 예예. 보조 지표로 활용해야지 이거를 뭐 안 가보고 그냥 데이터가 네. 나갔으니까 뭐 그렇겠지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직접 그래도 내가 살 집, 내가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개인이 살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게 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고가의 물건. 예를 들어서 저희가 샤넬이나 루이비통을 네. 살 때도 실제로 네. 가서 만져보고 그쵸. 들어보고 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네. 집은 더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직접 가서 꼭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집 마련을 고민 중인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일단은 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특히나 이제 저도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집과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네. 그 올해 초에 좀 금매물이 나와서 일주일 안에 팔아야 된다고 거기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경기도에 살고 있는데 네. 저희 집 주변에 대장 아파트가 네. 물론 이제 정말 대장 아파트입니다. 네, 가격도 네. 가장 비쌌는데 네. 거기가 9.1억 정도 했는데 네. 그 단지에 금매물이 나온 게 물론 그 단지는 좀 작았어요. 500세대였는데 네. 대장 아파트는 한 2000세대 정도 됐어요. 네. 같은 30평대 8세형이었는데 네. 여기가 6.8억에 나온 거예요. 엄청 싸네요. 엄청 싼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매물이 바로 나왔어요. 와. 참고로 저희 집은 그것보다 좀 이제 저희 집도 이제 84 같은 경우에는 네. 전년도 거래 가격이 한 8.3억 정도 됐거든요. 네. 저희 집 대비해서도 1.5억 정도 그쵸, 싼 거잖아요. 그쵸, 그쵸. 관심 있는 지역을 계속 보고 있다 보면은 이런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요. 최근에 이제 금매물이 좀 나오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갖고 계속 봤다면은 이런 물건이 금매물인지 알고 구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앉아서 몇 억 벌 수 있었는데. 아,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살려는 금액이 만약에 부족한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 이렇게 금매물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게 된다면 가격을 평상시에 보면서 변동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네. 봐왔다면은 이런 게 나오면은 고민 안 하고 그쵸, 바로 계약금 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아,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좀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내가 아파트를 정했다면은 네. 이 프로테크 앱들을 계속 보면서 네, 네. 금매물을 좀 찾는 것도 네, 내 집을 좀 싸게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재개발 물건 같은 경우에는 네. 시일은 걸리지만 어차피 아파트가 될 거고 그 시간이 걸린 만큼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재개발 물건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재건축도 이제 당선이 1호 법안이잖아요. 네. 재건축 이제 안전 요건을 완화해 주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계속해서 본다면은 네. 기회는 온다고 생각합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